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발언을 한 주요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인사의 발언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을 SK 하이닉스의 류성수 부사장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모두 HBM3와 관련된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제 그 HBM3를 갖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뭐 구글의 웨이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SK 하이닉스 임원이 얘기했고 그럼 구글 웨이모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자율주행차의 그 가장 큰 회사는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이미 갖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간주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유성수 부사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하다가 그 매그니피센트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여섯 군데 뭐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다 HBM을 달라고 한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HBM이 사실 AI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제 확산 기류가 있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빅테크들도 다 HBM을 가져야지 자기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그 비싼 HBM, 비싼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기 각사의 전략과 매출을 위해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결국은 HBM, 생성형 AI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HBM3에 대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HBM3 뭐 AI 관련된 시장 매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모건스탠리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AI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 지금이 고점일 것이다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또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부정적인 의견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잊을만하면 나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모건스탠리가 네.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2년 전에 모건스탠리가 이제 메모리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은 아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친 보고서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이런 어떤 그 고점론에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보고서 한 번 더 읽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이력이 되는데. 하지만 모건스탠리의 이번 보고서와 이번 전망은 사실상 엇박자다. 시장과 엇박자고 모건스탠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엇박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네. 모건스탠리 스스로도 이번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긴 했지만은 네.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이제 8월 2일날 그 SK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10% 가까이 떨어지고 네. 주말이 넘어서 8월 5일날 이제 그 삼성전자 10% 떨어졌는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냥 일방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모건스탠리가 떨어진 직후에 이제 모건스탠리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이제 그 나와 설명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불과 8월 2일, 8월 5일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뷰를 갖고 있던 모건스탠리의 다른 부서에서는 AI 고점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엇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얘기한 거지 SK 하이닉스를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위쪽에 있는 그래프, 그 붉은 선의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수익률이고 아래쪽 파란 선이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인데 정확하게 두 회사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그 동기화를 갖다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19만에서 18만 원대 떨어진 이유도 오늘 새벽에 끊은 엔비디아의 주식이 좀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졌으니까 왠지 모르지만 사실 SK하이닉스 같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일맥상통하게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 저점이라고 얘기한 모건스탠리 내부의 관계자가 있는데 더불어서 모건스탠리 다른 곳에서는 AI가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얘기한 것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근거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서 본다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모건스탠리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안 맞고 뭔가 시장 전체 컨센서스도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의 그 주가를 갖다가 목표 주가를 한 138달러, 140달러 제시를 했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시나리오가 잘 풀린다면 200달러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200달러요? 예.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레인지를 갖다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하니까 기본으로 한 것을 한 160달러 정도 제기했고 근데 모두가 잘 풀린다면 그럼 200달러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도 그런 비슷한 어떤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건스탠리의 이런 입장은 그 골드만삭스 비롯한 월가의 여러 그 금융기관과도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뭔가 상충되는 논란 요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모건스탠리의 이런 뷰가 맞다 할지라도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이제 매도할 여기에는 너무 저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AI와 관련된 HBM과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최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네. 다음 주 27일 날 실적 발표.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를 보셔야 되죠. 실적 네. 발표 자체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하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웬만한 회사는 다 다음 분기에 무엇을 갖다가 전망을 갖다 발표하는데 그 가이던스가 사실 또 월가의 그 입장을 갖다 월가의 전망을 뛰어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점프를 할 것이냐, 횡보를 할 것이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27일, 이제 현지 시간 27일 발표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왜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은 거의 확실한데, 어쨌건 잭슨홀에서 모여서 주요 연준 인사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파월 의장이 오늘 새벽에 발표를 안 했어요. 입장을 발표 안 했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날 이제 그 입장을 들 텐데 파월 의장이 어떤 이제 발표하느냐 뭐 지금 이제 전망으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예시를 하지만 사실은 50BP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아니면 또 파월 의장이 사실 언제나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의장,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금리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물 경기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의 어떤 부담, 고금리에 따른 주택 경기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을 파월 의장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긍정적 한 발 더 내딛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주말 지나서 미국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엄청난 또 이제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오늘 장중에서 열릴 텐데 그 BOJ 이게 그 일본 은행의 이제 총재가 일본 국회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전 세계 증시가 추락하게 된 것은 이제 일본의 어떤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일본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그 기시다 총재를 앉혀놓고 도대체 너가 어떤 맥락으로 이걸 갖다 발표를 했고 향후 전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그 BOJ 총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턴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나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단기간에는 그 BOJ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를 주목하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한 그 시장일수록 네.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자금의 20%는 현금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 현금화 전략. 현금을 네. 갖고 있다가 그때 출렁거릴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네. 그때 이제 19만 원, 20만 원 왔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엄청난 충격이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그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네. 언제 파느냐?
다시 19만 원, 20만 원 회복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아, 박스권 장세를 이용하는 거군요. 박스권 네. 장세라고 했으니까 트레이딩 장세, 네. 트레이딩 저 이게 언제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네. 내려가는 그 시점에 적극 즉각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다시 회복 추세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1년에 이런 경우가 서너 번 생겨요. 네. 그러면 사실은 20%만 갖고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100%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제 장 시장 네. 규모지만 한편으로는 슬기롭게 이용만 한다면은 앉아서 수익을 갖다 잘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20%의 현금은 반드시 이제 챙겨놓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미련을 버리지 마시고 20%만큼은 다시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건데 15만 원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19만 20만 원 가서 그때 이제 파셨으면은 19만 원 20만 원 기준만 해도 30% 수익이거든요. 네. 이게 큰 수익이죠. 이런 게 1년에 3번, 4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비슷한 궤도로 갔지만 SK하이닉스보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면 PER 너무 싸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그 증권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7조거든요. 네. 그리고 4분기 내년에는 더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7조만 기준으로 연율로 환산한다면 47, 28, 28조 원의 영업이익이 생각나는 거 28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네. 겁니다. 28조 원인데 사실은 어저께 종가 기준 했을 때 28조 원 기준한다면 SK하이닉스의 PER이 5가 안 돼요. 지금 엔비디아 PER이 뭐 48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싼 주식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PER을 10으로 올릴 때까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네.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체적인 영업 실적 추이가 흐트러진다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전략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되지만 아까 그런 영업 실적의 궤도가 전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하반기에도 DRAM 이럴 때 NAND 플래시가 더 잘 팔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6개월, 1년 동안에 큰 수익과 자산을 갖다가 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투자 포인트를 여쭤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 언급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발언으로 첫 번째 발언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변환점을 맞이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의 승인을 신약으로선 처음으로 받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해당 승인 매출로 한 50억 달러를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한양행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이 존슨앤존슨에다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5% 정도. 네, 매출 5%. 네, 매출 5% 했기 때문에 네. 매출이 어떻게 달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천억에서 3천억은 이제 캐시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다른 어떤 그 물건을 팔지 않아도 기술 수입료 그거에 따라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갖다가 계속 연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한양행에서 큰 어떤 회사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제약사의 이번에 승인은 엄청난 이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FDA의 신약이 이번에 유한양 렉나자가 처음은 아니고 LG생명과학이 예전에 임상 3상을 통과한 적에서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정표였고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었지 그걸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그것도 암 관련이었어요? 예, 근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렉나자는 병역요법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캐시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는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전에 있었던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거라 보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 렉나자를 유한양행이 처음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네. 다 개발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 있던 렉나자를 가져와서 본인들도 개발을 하다가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임상 3상까지 하기에는 또 뭐 몇천억, 1조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마치 오스코텍에서 가져왔듯이
이 렉라제 판권을 존슨앤존슨에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약사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다시 이제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데 그런 전략을 갖다가 최초로 한번 실제 FDA 승인을 받은 첫 번째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이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한영 스스로도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오리온이 오리온. 레고큰 바이오를 갖다 네. 큰 금액에 인수했는데 네. 오리온 입장에서도 사실 제약사가 아니지만 나름의 열심히 스터디를 했더니 레고큰 바이오의 이제 그 물질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 지불할 만하다라고 가치를 때렸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리온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왜냐하면 오리온의 그 초코파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팔릴 수 있냐는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PER을 갖다 많이 높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의 그 산멸 바꿨죠. 리가켐 바이오로. 리가켐 바이오가 또 한 번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결정타를 주이면은 한국 전지 제약사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마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한영행이 그날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주가는 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 실망을 할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질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고점을 치고 떨어졌어요. 그때 사실 실망하지 마시고 FDA 승인이 아닌가? 내가 뉴스를 잘못 봤나? 다시 네. 보시고 FDA 승인이 맞다면 그때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케어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인사에 대한 발언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